디오라이오님은 있나요 혹시? 저는 뭐 이제 진짜 1등은 염따영. 염따 형님의 이제 줌이라는 뮤직비디오를 찍으셨어요? 네, 찍었는데, 예, 네, 그거는 진짜 지금도 99.9% 정말 독보적으로 만족을 하고 정말 스트레스 1도 안 받고 정말 재밌게 작업했던 것 같아요. 기획부터 촬영해서 편집까지.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기획하고 염따 형한테 콘티 직접 찾아가가지고 그림 그리면서 설명해 줬거든요. 이런 장면 이런 장면 찍고 싶다. 그러니까. 그럼 줌에서 맨 마지막에 달리시는 분이 접니다. 저 그거 궁금했어요. 벤틀리 타고 가면 형 하면서 약간 그게 이제 다 기획이 돼 있던 거고 이게 편했던 게 진짜 시작부터 그러니까 그 뮤직비디오에 계획에 없던 장면은 비둘기 쫓는 장면밖에 없어요. 그 염따 형이 갑자기 그러니까 그때 원래 그 잔디밭에서 찍을 게 아니었는데 이제 다리 밑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비둘기 떼가 있길래 네. 이제 저희가 가면서 이제 인터넷에서 봤던 그 이제 비둘기 쫓는 자세 있잖아요. 이거 하면 실제로 애들이 날아갈까 해가지고 이제 염따 형이 했는데 진짜 날아가는 거예요. 그래서 약간 한 걔네가 날아갔다가 다시 앉은 자리 한 세 군데 이렇게 세 번 정도 이제 그 장면 찍어가지고 이제 그 소스를 썼었죠. 그거 말고는 다 이제 콘티에 있던 거라서 그래서 편했던 것 같아요. 그럼 혹시 벤틀리 세비지 한 장면은 네. 누구 아이디어였나요? 일단 제가 동갑이 형 집에 이제 가자는 아이디어를 냈더니 이제 벤틀리를 그러면은 훔치는 거 어때? 해가지고 염따 형이 이제 아이디어를 얘기를 했고 제가 사실 더콰이어 형님하고는 뭐 이제 약간 서먹서먹하니까 뭐 그렇게 막 친한 사이는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이제 얘기를 하기는 힘들었는데 염따 형이 이제 얘기를 한 거죠. 그것도 되게 웃긴 게 이 형이 되게 대충 설명했나 봐요. 뭐 그냥 니네 집에서 그냥 찍으면 돼. 그래가지고 그러고서 한 며칠 후에 이제 제가 랩하우스 때문에 더콰이어 형을 만나는데 이제 동갑이 그 이제 더콰이어 형님이 이제 뭐 염따 뭐 그 찍는다며 그래가지고 네 그거 들으셨어요? 뭐 금방 끝난다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아닌데 생각보다 많은데 차도 훔쳐야 되는데 이 얘기를 다 빼놓고 그냥 금방 찍는다고 한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제 동갑이 형한테도 이제 콘티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장면들이 나왔죠. 재밌었어요. 네, 근데 콰형이 진짜 열려 있어요. 뭐든지 그냥 다 오케이 느낌이 세가지고 저는 그랬어요.